저는 지금 규슈의 아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캠핑장을 예약해놔서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중간에 신기한 장소를 만났습니다. 와, 수많은 조각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공원 같기도 하고 이런 조각품들을 판매하는 곳에서 진열해 놓은 장소 같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넓은 규모라서 놀라웠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한쪽에는 사슴들도 있었습니다. 사슴이 있는 걸로 봐서 개인 사유지인가 싶었습니다. 됐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멀리 아소 시내가 나타났습니다. 배부 이후로 도시를 처음 만나서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며칠을 산과 나무만 보다가 집들을 보니 눈이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아소에 도착했습니다.